자, 이번엔 여의도로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중대 선언을 했는데 야당을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연결됐습니다. 최 기자, 좀 느닷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문 전 대표 생각은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려 시간을 줬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퇴진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상시국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하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선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으로 역풍이 불자 문 전 대표가 급히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총선 때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던 발언도 해명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야3당은 수사 지연도 모자라서 사생활까지 운운하면서 본질을 왜곡한다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담화문에 대통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이전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야권은 또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